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활용하기 좋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탁상 달력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오늘 재미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보시면 이렇게 벽에 걸어두는 벽걸이 달력을 사용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벽 곳곳에 이렇게 벽걸이 달력을 걸어두지만 아이들의 책상이나 식탁, 이런 곳에는 이렇게 탁상 달력을 두고 사용하실 건데요. 이렇게 두고 사용했을 때 공간이 넉넉하다면 괜찮은데 이렇게 보시면 탁상 달력도 은근히 자리를 차지한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이 드는 게이 탁상 달력을 벽에다가 걸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작은 벽걸이 달력을 사서 그냥 걸어두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려면 작은 벽걸이 달력을 사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탁상 달력은 병원이나 다양한 곳에서 탁상 달력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탁상 달력이 있다면 벽걸이 달력을 다시 사지 마시고, 아이 방의 책상 위나 식탁 위, 침대 위 등에도 놓아두실 수 있도록 이 탁상 달력을 이용해서 벽에 걸어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탁상 달력 위쪽을 보면 보통 이렇게 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링을 잘 이용하면 벽에 걸어둘 수 있는 벽걸이 달력으로 변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달력의 전체 길이를 먼저 재는 게좀 필요하답니다. 달력이 약 29cm에서 30cm 정도 사이인데요. 가운데 부분은 14cm에서 15cm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이 가장 가운데가 되겠네요. 가운데 부분이 어딘지 찾아두시고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 두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가운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데요. 집안에 이런 클립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이 클립을 가지고 달력을 찝어서 사용할 건 아니고요. 이 클립 보면 이렇게 클립을 분리해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다리를 적당하게 벌려 주시고 아까 표시했던 가운데 부분의 양쪽으로 이 클립을 넣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줄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졌답니다. 이렇게 만들어둔 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벽걸이에다가 걸어볼게요. 와우, 어떤가요? 이렇게 탁상 달력이 벽걸이 달력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고리가 있는지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고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벌려서 꽂을 수 있는 타입의 고리랍니다. 아까 표시했던 이 가운데 부분의 양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링을 꽂아보세요. 그런 다음 이렇게 링을 닫아주시기만 하면 끝이랍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만들어준 링을 가지고 이렇게 달력에다가 걸어두면 완성이네요. 간단하죠? 마지막 방법인데요. 앞에 알려드렸던 이두 가지 방법은 달력 위쪽 링을 이용해서 고리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아래쪽 부분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집에 펀치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달력의 아래쪽 부분에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다가 펀치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세요. 이렇게요. 그렇다면 걸어둘 수 있는 고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위쪽에다가 걸어두시면 어떤가요? 마치 벽걸이 달력을 새로 산 것처럼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일반적인 달력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어떤 방법이 더 깔끔하게 되나요?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탁상 달력을 가지고 벽걸이 달력으로 변신하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집에 있는 간단한 도구들로 아이디어를 생각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족들 모두 모여서 재미있는 아이디어 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